예, 지금부터 마녀의 집 데드신 보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드신! 두 번째 데드신! 먹어야 돼. 먹어본다. 정말? 먹는다. 비올라는 독에 걸렸다. 어디선가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일단 이거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 있다. 말을 건다. 아, 바쁘다 바빠. 손을 빌려준다. 세 번째입니다. 아, 고마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팔을 잡았다. 도마 위에 손이 놓여졌다. 마침 손이 부족했지 뭐야. 세브를 먼저 하고 나비 데드신을 보겠습니다. 나비를 업고 가보도록 하죠. 열리지 않는다. 루프를 준다. 고마워. 이거라도 줄게. 읽으면 죽는 책. 일단 여기서 세브를 하고 읽으면 죽는 책을 읽어봅니다. 표지를 본다고 해서 죽지 않을 것 같다. 읽으면 죽는 책. 읽는다. 여기다가 책을 꽂을 경우에 뭐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꽂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뭔가가 덮쳐옵니다. 자, 여기서 안녕! 세이브해주고요. 좁은 다리가 있다. 다리를 건너간다. 정말 건너간다. 이거 안 보고 문 너머에 뭔가 있다. 정말? 크게 열린 입이 벽에 그려져 있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 들어가. 여기서 거울이 있다. 나는 태양이면서 모래이면서 새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인가? 거울인가? 틀렸다. 여자인가? 틀렸다. 남자인가? 틀렸다. 식물인가? 틀렸다. 의자인가? 틀렸다. 일부러 틀렸지? 고개를 끄덕인다.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 악보대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다. 피아노를 연주한다. 여기 이쪽을 바라보는 쪽. 벽에 간 금 안쪽에 흰 종이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죽는 거 가능하지 않나? 각도를 잘 보여야지. 어, 방구 끼었어. 깜짝이야. 여성 동상이 흐느끼고 있다. 내 반지 아무 데도 없어. 자물쇠로 잠겨 있다.
여기서 틀려야 돼요, 일부러. 금젓가락. 어디에? 눈구멍에.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자, 여기서 큰 벽시계가 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아빠가 죽어버렸어. 아빠가 뱀에게 먹혀서 죽어버렸어. 네가 죽였어. 작은 시계가 떨어져 있다. 시계를 얻었다. 비올라 표정이 죽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여자가 한 명 보였죠.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끼어있다. 읽는다. 자, 뒤에 누군가 있었죠. 거울이 깨졌어요. 거울이 금이 갔습니다. 여기 포대가 있다. 조금 찢어져 있다. 속을 보도록 할까요? 고양이의 시체가 들어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벽에 붉은 액체.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요,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다시 들어가면 장난감 상자. 마녀의 얘기.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은 됐어. 저 피가 묻어져 있네. 따다다단. 벽난로가 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 철사다리가 걸려있다. 저저 군인 인형이 움직였다. 남자 속고상. 안 죽었네. 여성 동상이 쓰러져 있다. 아까 방금 고개 들었어요, 살짝. 아니야. 아니야. 방금 뭔가 봤죠? 시계가 꽃을 먹고 있다. 시계가 쓰러져 있다. 굿. 엄마는 날 버리려고 했어.
아빠는 나를 보지 않았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